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조입니다. 아, 여러분들 잘 계셨나요? 저는 아직도 100% 회복은 안된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전번 시간에 우리가 챗 GPT를 이용해서 웹쉘 제작을 한번 하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2탄인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챗 GPT에다가 어떤 식으로 요청을 했냐면은 처음부터 웹쉘을 우리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포함을 시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전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에서 이제 웹쉘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문자열 패턴들을 검사하는 프로그램들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제 처음부터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ChatGPT를 이용해서 제가 파이썬의 그런 웹쉘 탐지 도구들에 대한 제재가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제 포함하면 되겠냐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웹패킹이나 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하셨다면은 웹쉘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웹쉘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제 파일 서명 분석인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해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시 값이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거의 100% 동일한 파일이라고 판단을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MD5 같은 경우나 SHA-1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합니다. 오늘은 요것을 이제 한번 같이 도구를 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했던 것들이 바로 파일 구조 분석하고 스크립트 분석, 그러니까 문자열 정보들, 그 스크립트 내에 어떤 위험한 어떤 함수들을 사용하고 있냐, 이게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사용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분석들도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인 것이죠. 우리가 웹쉘을 이용해서 시스템에 침투를 했을 건데, 그 침투라고 난 뒤에 이 공격자는 뭔가 명령어로 수행을 할 거란 말이죠. 아니면 이제 정보들을 가져갈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공격 패턴들을 뭐 IDS 기반 형식처럼 우리가 어떤 패턴들을 분석하면 된다라고 하는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입력 유효성 검사 같은 거, 이것도 뭐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웹쉘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들을 가져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뭐 AI, 딥러닝, 뭐 이런 방식들도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방식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딥하게 공부하셨다면은 충분히 구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들을 보통 이제 수만 개, 뭐 수십만 개 정보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참이나 거짓, 뭐 이런 것보다 이제 확률적으로 어떤 것들을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챗GPT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포함들을 소개를 치렀는데,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거 위에서 이제 추천한 항목 중에서 나는 첫 번째 기능들을 좀 만들고 싶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처음부터 우리가 챗GPT에다가 다 의존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예제를 이제 보여줘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도구들을 한번 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해시 라이벌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해시 값들을 체크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각각의 PHP하고 ASP, JSP의 어떠한 예제 파일, 해시 값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해시 값들은 요세 개만 우리가 비교하는 건 아니겠죠. 요거는 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야겠죠. 뭐 수천 개 아니면 뭐 수만 개의 웹쉘들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악의적인 웹쉘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화를 한다면은 어떤 웹쉘들이 만약 첨부 파일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 첨부 파일하고 그 웹쉘 데이터베이스하고 바로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디펜더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안랩이나 이런 그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을 건데, 이런 백신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PC에 데이터베이스 된 것들 파일들이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실시간처럼 이렇게 탐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tect 웹쉘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파일 정보들 분석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값하고 같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시 값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거꾸로 이제 그 파일들을 이제 파이썬의 해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MD5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웹쉘 시그니처 위에 있는 웹쉘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시 값들이 맞냐, 서로 틀리냐, 맞냐, 요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이제 웹셀의 문자열 판그 탐지하는 것들은 전번 영상에서 저희가 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번 시간에 이거 제작한 거하고 전번 시간에 제작한 거하고 둘이 합하면 이제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자세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할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요청을 하시면 좋아요. 막 여러 개를 챗GPT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엉망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기능들을 좀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나중에 합하시면 된다. 나중에 이제 합한 것들은 후에 또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스코드를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칼리 리눅스, 리눅스 기반에다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는 이제 여기다가 제가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제 수행을 한 것이고요. 여기다 제가 하나를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제 웹셀 데이터베이스는 요 안에 없기 때문에 실제 탐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블리라고 하는 것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웹셀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미리 해시 값들을 MD5로 이제 저장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함수만 있었기 때문에 요 함수한테 이제 우리가 디텍트를 하고자 하는 파일의 그런 경로들을 이제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요것만 추가를 해가지고 요쪽으로 보내게 되면은 이쪽에서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스코드는 전혀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요 부분만 추가를 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웹셀 해시값만 추가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난 뒤에 요것을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웹셀 디텍트, 위블리 웹셀이라고 하는 것들이 탐지가 됐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제가 전번 영상에서 제작을 했던 요 위블리 쉘.디텍트 파일. 바로 요것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요렇게 이제 웹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저희가 MD5로 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웹셀 탐지 도구의 그런 기능들 하나를 이제 챗GPT를 이용해 또 하나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킬 것이고, 그 데이터베이스화를 또한 것들을 대량의 파일들을 또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거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웹셀 제작하는 방법 두 번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